자바스크립트와 HTML5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것을 배우는 이유가 뭐 웹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것보다는 다른 이유로서 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쪽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기 위한 거죠. 근데 AI를 공부를 하는데 왜 HTML5나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좀 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AI든 뭐든 모든 컴퓨터 기술의 지금 베이스그라운드는 웹입니다. 웹, 인터넷이죠. 인터넷 위에서 모든 것이 동작을 하니까 우리가 웹에 대해서 웹 디자이너나 웹 프로그래머만큼 공부를 하고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요소는 우리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니까? AI 시스템이 다 웹 기반 시스템으로 지금 운용되려고 하는 추세는 그건 이제 불가피한 추세입니다. 인공지능 알파고도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웹 기반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HTML5라고 하는 표준, 새로운 이제 웹 표준인데 이 기본적인 내용들,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 전에 HTML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HTML5가 등장하면서 달라진 내용들, 그리고 그래픽과 미디어 등에 대해서 또 API도 있습니다. 다양한 지오로케이션, 굉장히 재밌는 지오로케이션, 위치 추적, 로컬 스토리지 같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웹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에피소드 수는 약 100개 정도입니다. 100개 정도이고 자바스크립트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00개이고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 자바스크립트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자바스크립트는 여기 또 마찬가지 자바스크립트 강의가 여기 있으니까 이 교재를 보고 그냥 그대로 쭉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일단 기본적인 것들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HTML과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SQL은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 별도로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같이 한번 w3schools.com입니다. 여기서 공부를 할 거고 HTML5는 또 HTML5 뭐 락스라고 해서 구글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교재 그 튜토리얼을 가져와서 같이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HTML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